SBS 주말 특별 기획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극본가 언니 연출 박경렬에서 그녀 지은안으로 분해 시청자와 함께 기억을 찾아가고 있는 배우 남상미의 현장 비하 인드컷이 공개됐다. 남상미 소속사 JRENT는 8월 10일 소속사 SNS를 통해 남상미의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촬영장 대기실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상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촬영 중에도 해맑게 미소 지은 모습 대본을 열독 중인 모습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난다. 남상미 측은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더위 속 이어지는 촬영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은 달라진 얼굴의 기억까지 잃어버린 여주인공 지은안이 기억 속 자신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멜로다. 흑 인력 있는 스토리와 속도감 넘치는 전개, 남상미를 비롯 김재원, 조현재, 한은정, 이민숙 등 배우들의 탄탄한 열 연이 조화를 이루며 고품격 미스터리 멜로로 등극회를 거듭할수록 사랑받고 있다. 달콤한 스파이를 시작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 빛과 그림자, 인생은 아 름다워, 결혼의 여신, 조선총잡이, 최근에 김과장 까지 굵직굵직한 작품에서 제 몫을 해온 밑보배 남 상미의 섬세한 열연은 그녀 말에서도 이어지는 중, 특히 지난주 방송은 자신이 강창기 앵커 조현재 분이 아내였음을 알게 된 은안이 그동안 줄곧 풀지 못했던 휴 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며 끝을 맺어 다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매주 토요일 2시간 연속 방송은 로퍼즈를 맞추듯 은안의 기억을 함께 찾아가며 토요일 밤을 그녀 말로 물들이고 있는 미스터리 멜로 SBS 주말 특별 기획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은 오는 8월 1일 저녁 9시 5분 17에서 20회가 방송된다. 김지현 기자 moa@tvreport.co.kr 사진은 JR ENT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